욕실 청소에. 네. 그래서 닦아주시면 되고. 요것이 때가 더 싫을 때는 솔로 또 닦아주시면 때가 잘 빠지죠. 요게 또 쌀뜨물 발효액이죠. 네. 한번 부어볼게요. 네. 요것도 한번 이렇게 닦아도 되고요. 네. 이제 여기 물 있는 상태에서 쌀뜨물 발효액을 부어주세요. 예. 네. 그러면 이제 물하고 같이 요게 불려지면 그 다음에 저기 수세미로 이렇게 쓱쓱 닦아주시면 돼요. 예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변기 청소까지 깨끗하게 좀 해봤네요. 네. 아이고, 알겠습니다. 저걸로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변기가. 그리고 물을 흘려 보내주시면 여기 배수관도 깨끗이 청소가 되고요. 자리해 주시고요. 예, 우리 김화영 주부께서 과감히 손을 푹 집어넣어서 이렇게 닦아 주셨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그 집에서 실제로 살림을 열심히 하시는 또 주부시다 보니까 또 열심히 더 오늘 해주신 것 같아요. 예, 잘 봤습니다. 겨울철이라 더욱 그 청소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집 청소법 알아봤고요. 자, 예고해드리겠습니다. 코앞으로 다가온 새해,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바람이겠죠.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공간 배치와 인테리어가 따로 있습니다. 월요일 이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